오늘 좀 늦게 끝나자고. 왜 감동이 자, 14강 1번 들어갑니다. 14강 1번. Today, Luddite is a disparaging term used to refer to a person who is opposed to or cautiously critical of technology. 러다이트라는 말은 폄하적인 용어다. 사용되어지는 언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자, 어떤 사람이냐? Who is opposed to? Opposed는 뭐 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잖아. 반대하거나, 자, 지금 밑줄을 쳐볼까요? Opposed to하고 뒤에 cautiously critical of까지 묶어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Opposed to 밑줄 치고 중간에 or가 있죠? Cautiously critical of를 밑줄 치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Is opposed to is cautiously critical of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지. Is opposed to or cautiously critical of technolog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technology가 양쪽에 다 걸리는 거지. 이렇게 양쪽에 다 걸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요.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 러다이트라는 말을 쓰냐면, 러다이트라는 말을 쓰냐면 기술에 반대하거나 조심스럽게 기술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폄하적 용어야. 이 원래 러다이트 운동이란 게 뭐냐면, 기원이 뭐냐면 산업혁명 시대 영국의 섬유산업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는데 그 미싱 있지, 미싱. 그 미싱이요? 미싱 하고 장기 천 만드는 기계. 이 천 만드는 기계를 러다이트라는 운동을 하면서, 러다이트라는 사람이었는지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새끼들이 그 기계를 버렸어. 다 막 부시고. 왜요? 그게 러다이트 운동이었어. 얘네가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러다이트라는 용어는 그런 그 기술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쓰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얘기야. 그러나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original Luddites were not in fact opposed to technology per se. 중요하대. 기억하는 게 데디아를. 뭘 기억하냐? 본래의 러다이트들은 실제로 반대하진 않았어. 테크놀로지 퍼세, 기술 그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어. It was not the machine themselves that the Luddites feared and reacted against. 자, 이 문장은요. It was를 동그라미 치고 that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니? 예, 지워야죠. It be that 강조 구문이죠. It was하고 that을 지워볼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It be that 강조 구문이에요. It was that을 지우세요. 쳐냈습니까? 네. 그럼 not은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동사에다 갖다 붙여야 돼. 그럼 the machines itself는 뭘까? machines themselves는 뭐야? machine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위치가 어디냐고, 병신들아. 아, 이런 용어랑 편지사 뒤에 against 뒤가 원래 위치겠지, 그치? 목적어를 강조한 형태야. 예. 알겠지? 예. 러다이트들의 두려워하거나 반대해서 반응하지는 않았어. 기계들 그 자체들의, 오케이? 그러니까 기계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반대하는 반응을 하진 않았었어. 러다이트들은 원래 처음에. 오케이? 갑자기 그들이 answerable하게 됐지. 그들 자신이 아닌 것에 answerable하게 됐고, factory owner에게 이상하지, 그치? 예, 이상해요. 이건 다 CBA예요. 문제를 풀어가고 있잖아, 돼지 새끼들아.
자, 그 다음에요? 안 돼요. 돼요? B는? 안 돼요. 더 이전의 시대에 크래프트맨이 일할 수 있었어? 그들 자신의 속도로 그들 자신의 가격을 정할 수 있었어? 아, 왜 물어봐? 왜 안 돼 이게?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이고, 이것만 보고는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지금 문제 푸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아직도 니네가 순서를 틀리니까 멍청하게.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계속 질의응답을 하는 거지. 어쩌라는 C! C에서 Rather they understood that technology is meant to serve humans not the other way around. 자, 이 Rather가 제시문의 뒷부분과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러다이트는 이거를 두려워하진 않았다? 이렇게 나왔지? 네. 오히려 이해했다? 가능하죠? 오케이? 가능해요. 네, 그럼 C를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자, rather, 오히려 자, C부터 갑니다. 네. They understood. 그들은 이해했어. Technology is meant. 자, be meant. 어떻게 해석하죠? 몰라요.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뜻하다. 의도되어지다죠. 의도되어지다. 계획되어지다. 그러니까 mean 뒤에 이건 알아두세요. mean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mean은 되게 의도하다로 해석이 돼야 돼요. mean 뒤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자, 내가 보기엔 지금 우리 반에 1등급이 없는 이유에는 근본적 이유는 두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죠. 아니, 두 사람이 수업 방해를 계속. 아, 원장님. 그리고 저 두 사람은 왜 1등급이 안 나오냐? 원장님 때문에. 나를 방해하려고 계속 딴 생각을 고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에서 망치는 거죠. 시험에서 스스로가 방해되는. 두 사람이 준하랑 샘이죠. 준하랑? 누구 있어요? 케이모 군이라고? 케이모 군. 케이모 군이라고 나보고. 자, 자 계속 갑시다. 오히려 they understood. 그들은 이해했었어. 데디아를. Technology is meant. 기술이 의도되어진다. To serve humans. 인간들에게 봉사하려고. Not the other way around. The other way around는 뜻이 뭐야? 반대의 경우 이렇게 해석해야죠. 반대. 여기서 디아더는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 알겠지? 반대의 방향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가 아니라. 자, 다시 얘기한다. 디아더 웨이를 어떻게 하라고? 반대로 해석을 하라고. 반대. 알겠지? 그냥 다른이 아니야. 왜냐면 두 개 디아더라는 건 두 개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원하고 디아더기 때문에. 오케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아니라 러다이트 사람들은 were not protesting, 항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 Technology itself, 기술 그 자체에 항의했던 것이 아니야. 오케이? Okay? They were objecting, objecting. 그들이 objecting 하고 있었어. Object가 뭐 하는 거야? 동사로 반대하다지, 그지? 그들이 반대하고 있었어. To the new economic realities, 새로운 기술적 현실들에 반대하고 있었어. Brought about. 초래되어진 by the machines, 기계에 의해서 초래되어진 새로운 경제적 현실, economic reality, 경제 현실이 싫었던 거야. 오케이? 기계 때문에 생긴 경제 현실이. 그러니까 기계가 싫었던 게 아니라. 오케이? 자, 보세요. C 다음에 A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갑자기 그들이 answerable하게 돼서 이상하지 이게. 오케이? 네,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 부분이. 그럼 C, B, A로 가야죠. B로 갑니다. In former times, 예전에는 이거야. former가 이전이니까 이전의 시대에 이전 시대에 craftsmen, 기술자들이 have been able to work, 일할 수 있었어. At their own pace, 그들 자신의 속도로 and set, 여기서 set은 work하고 병렬이 되겠지? 정할 수 있었지? Their own prices for their goods, 그들의 상품에 대해 그들 자신의 가격을 기술자가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의 물건을 팔 수 있었어. 오케이? 옛날에는 계속 갑니다. 뭐 그러나 with the dawn of industrialization and mass production. Dawn은 뭐야? 새벽, 여명 뭐 이런 뜻이죠. 시작을 얘기하는 거야. 산업화와 대량 생산의 시작과 함께 크래프트맨 기술자들이 fell on hard times, 어려운 시기에 떨어졌고 어려운 처지에 들어갔고 were increasingly forced, 점점 더 강요받았지 to work for the hated factories, 즉 미움받는 공장을 위해 일하도록.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술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됐어. 공장을 위해서. 근데 왜 미움? 공장의 부품이 된 거야. 근데 어? 왜 미움받는 거야? 누가 미움을 받아? 헤이트 팩토리스. 그럼 그러니까 누가 미움을 받냐고? 공장. 공장이 미움을 받는 거죠. 공장이 미운 거지. 공장이 명령하고 시키고 월급 적혀주고 막 이러니까. 오케이? 기술자들한테 이랬어. 그렇지. 기술자 입장에서. 기술자가 이거지. The factory was hated by the craftsman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공장은 craftsman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미움받는 공장을 위해 일을 해야 하도록 강요받았던 거야. 오케이? A로 가세요. Suddenly, 갑자기 they were answerable not to themselves but to a factory owner. 여기서 answerable를 조심하세요. 답할 수 대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answerable 해야 돼. 이 단어를 조심해야 돼. 이 질문에서는. 왜요?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가 아니라 공장 주인에게 종속되는 상황이 된 거야. 알겠지? 이해가 돼? 그래서 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종속된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해야 돼. 오케이? 종속이 된다의 느낌이라고 여기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영업이었던 거야. 기술자 입장에선 자영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종속됐던 거야. 오케이? 근데 갑자기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 사장한테 종속이 되게 된 거야. 기술자가. 이해가 되니? 그 상황이 싫었던 거야. 이게 경제 현실하고 연결되겠지. 오케이? Economic reality랑. 계속 갑니다. They had to give up autonomy. 그들이 autonomy가 뭐야? 자율성이지. 그치? 자율성.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종속된다는 건 자율적인 거지. 오케이? 그들이 자율성을 포기하거나 give up 하거나 혹은 stop 뭐야? 굶주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돼. 굶주리거나 아니면 노예처럼 종속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They saw, 그들은 봤지? What the machines meant to their livelihood, to their lives, to their families, to their communities. 여기서 mean은요, 투정사가 나온 게 아니죠. meant 다음에 투정사가 나온 게 아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의미하다로 해석해야 돼. 오케이? 그들이 보았어? What the machines meant. 기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의 livelihood, 생계에, 그들의 삶의 가족에, 그들의 공동체에게. 오케이? 결국 기계는, 그러니까 기계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러다이트 운동을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생각이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그 질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기계를 부신 거는 기계가 상징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신들이 공장의 부품처럼 종속되게 된 경제적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기계가 여기서 잘 봐. 여기서 기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결국 기계가 상징하는 것이야. 오케이? 이해가 되지? 기계가 상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노예처럼 공장에 종속되어진 현실을 상징하는 거였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기계를 러다이트 사람들이 부쉈던 거야. 알겠지?
They didn't like what they saw.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어. 그들이 보았던 것을. 자, 이 지문도요. 아주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변형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변형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특정 부분들 있지? Answerable이나 그 다음에 Autonomy 아니면 아까 제일 난이도가 있었던 난이도가 있다기보단 제일 중요한 어휘는 Economic Reality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지문에서는 Economic Reality 그러니까 경제현실에 대한 저항이 아까 그 기술이나 기계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현실에 대한 저항인 거야. 알겠지? 이해가 돼? 그 새로운 경제 현실은 결국 뭐냐면 그 뒤에 나온 설명이지. 종속. 종속이라는 현실이야.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오케이? 그러니까 기계를 부순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었던 거지. 은유적 표현인 거지. 기계가 상징하는 것을 부시는. 넘어갑시다. 2번. 2번 들어갑니다. Free market will tend to oversupply goods with negative externalities and undersupply goods with positive externalities. 자유시장은 경향이 있을 거야. oversupply하는 과다 공급하는 경향이 있을 거래. 뭐를 과다 공급하냐? Goods with negative externalities. 뭐야? 부정적인 외적 영향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Externality 해석은 조금 더 다 보고 다시 정리합니다. 알겠죠? 부정적 외적 영향을 가진 것들을 과다 공급을 하고, 오케이? 즉 과다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과다 생산을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언더서플라이 과소공급을 하는 거야. 오케이? 과소 생산을 한다는 거지. 상품들을 포지티브 익스터널리티즈 뭐야? 긍정적 외적 영향들을 가진 것들을 과소 생산을 하는 경향이 있어. 자, 왜 그런지 이제 그 이유가 설명이 되면 익스터널리티의 의미 즉 외적인 것들이 뭘 뜻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수 네. 있다고 다 읽어봐야지 된다고 아래까지 네. 오케이? 네. 네. 창문 닫으세요. 안 돼요. 왜요? 지금 환기가 돼야 돼요. 환기가. 코로나 시절이잖아. 너네는 코로나 걸리면 끝장나는 거야. 고3들은. 다 저를 위해서 오세요. 그렇지. 다 너네를 위해서지. 감동이에요. 네. 그냥 모기가 들어오거나 벌레가 들어온 건 참으세요. It is easy. 담배 냄새 올라와도 그냥 삼키세요. 네가 거기서 이렇게 당기세요. 자, it is easy, sure to see why. 왜 그런지를 보는 것이 쉬워. 왜? 자, 보세요. 안 돼요. A가 돼요, 안 돼요. 아, 미쳤어요. 갑자기 반면에. 반면에. 운기가 절대 안 돼. 반면에 보자. 공공의 것들은 종속된다. 풀이 이상해요? 예, 안 된다고 칩시다. 아 시끄러워. 아, 돼지 새끼들아. 자 B는요 바로 그거예요.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를 창조하는 것이 종종 방법이야. 우리의 코스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 버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집중해요. C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가정되어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make the state the supply of public goods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조금 그렇죠. 오케이.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죠. 자 B부터 읽습니다. B부터 자 creating은 negative externality 부정적 외적 영향을 창조하는 것은 is often 종종 a way 방법이야 dumping your cost on another 너의 비용을 딴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의 방법이야. 오케이?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버린다는 얘기는 떠넘기다는 얘기야. 알겠지? Literally, 문자 그대로. If it is cheaper to use a noise production process than a quiet one 까지 끊어요. 만일 더 싸다면 이 가져오고 투여가 진주지 시끄러운 생산 과정을 사용하는 게 조용한 생산 과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싸다면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are inadvertently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subsidizing 동그라미 치세요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야 my use of the noise process 시끄러운 과정에 나의 사용에 by bearing 여기서 bearing은 견뎌내다지 the cost of being disturbed by the noise 소음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의 비용을 견뎌내는 것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네 이해가 되냐고 왜 보조금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 마요 자 공장이 있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A라는 기계를 이용하면 A라는 기계를 이용하면 소음이 50dB이 나오는데 오케이? 대신 단가가 하루에 비용이 100만원이 든다 근데 B라는 기계를 사용하면 소음이 150dB이 나와 오케이? 근데 단가가 50만원밖에 들지 않아 이해되지? 그러면 생산 단가가 50만원 이거보다 반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B기계를 사용을 한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 공장의 주변에 이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거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50dB이라는 소음은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150dB은 굉장히 불쾌한 소리일 수 있어. 이거를 공장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 내내 계속 듣고 있어야 돼. 그러면 결국 얘가 매일 하루에 50만 원씩 아끼는 거잖아. 그러면 이 한 달이면 얼마야? 한 달이면 무슨 한 달 하루에 50만 원인데 한 달에 100만 원이야. 3천만 원. 그러면 한 달이면은 3천만 원이라고 왜 계산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1,500만 원. 한 달이면 1,500만 원. 1년이면 거의 2억이잖아. 그지? 그러면 연이라고 안 쓰게 한 걸로 아 병신인데 연 2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에서 시끄러운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주변 거주자들은 그거를 계속 견뎌내는 거잖아 네. 그럼 결국 2억을 이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거라는 거지 주변 거주자들이 이걸 참고 있으면 계속 그러니까 이 공장은 결국은 뭘 한 거야? 네거티브한 익스터널리티를 만들어낸 거지. 오케이? 외적 영향을. 그러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오케이? 비용을 아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요? 그거예요. B 다음에 그거예요. C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얘기를 해봐. 아니 근거 없이 저 떠들지 말고. 아니 그 네거티브 나왔으면 긍정적으로. 아니 지랄하지 말고. 지랄이에요. 이거 문제잖아. 이거 문제 B의 문제잖아. 근데 문제인데 D's problems가 문제인 거지. 그지? 왜 정답을 얘기를 하고 딴 데를 자꾸 가냐고. 좀 미친놈.
정답을 얘기하라고 딴 데를 가냐고. 그러니까 수시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뽑아주는 거야. 생 입을 보면 이 새끼는 병신 같아. 딴 데를 가. 이런다고. 너의 지금 행동 양식을 입학사정관들은 생 입을 다 안다고. 그냥 필이 온다고. 제일 안다고요? 그렇지. 생 입을 보면. 자, 어쨌든, 집중. These problems가 문제가 되지. 이러한 문제들.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만 나왔단 말이야, 지금 여기. 자, A로 갑니다. 반면에 public goods, 공공의 생산물들은, 공적 생산물들은 a subject, 종속된다. 어디에 종속되냐? 자, 다시 얘기한다. subject를 형용사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종속되는으로 해석이 돼야 돼. 오케이? 종속되어진다. to free rider problem. 뭐야? 무임승차자의 문제에 종속된대. 이 문제를 겪을 수 있대. Why should I contribute? 내가 왜 공헌해야 돼? To supply street rights. 도로의 전등을 공급하는데. If I will get the benefit. 내가 그 benefit을 얻을 거라면. Whether or not contribute. I contribute. 내가 거기다가 돈을 내건 안 내건 간에 어차피. 오케이? 가로등이 세워지면 내가 돈을 안 내도 나는 혜택은 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내가 거기다 돈을 내거나 신경을 써야 될 거를 알아서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프리라이더의 문제지. 그러나 만일 if everyone thinks like this, 모두가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and the market encourages this type of reasoning, 시장이 격려해 준다면 이러한 형태의 추론을, 사고방식을 격려한다면 no lighting will be provided. 어떠한 공공의 전등도 공급되지 않을 거야. 가로등은 없을 거야, 도로에. 오케이? 두 가지 문제가 나왔어. 오케이? 자,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잘 봐. Negative externalities가 있는 것으로 언급된 게 어디서 언급된 거냐? B에서 언급된 거야. 알겠지? 그러면 positive externalities는 뭐야? 그러니까 그걸로 예로 언급된 게 뭐야? 가로등이 언급된 거야. 왜냐면 이 가로등을 돈을 내고 만들어서 설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본인한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한테 다 이득이 되잖아. 그러니까 positive externality라고. 알겠지? 긍정적 외적 영향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public goods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goods.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례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보세요. 첫 문장에서 oversupply하고 undersupply라 그랬지? 네. 즉 오버서플라이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많이 한다고, 최대한 많이 생산한다고. 나한테 피해가 안 가고 남한테 피해가 가고 나는 이득만 계속 취하니까 과다 공급을 하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반대로 나한테 이득은 어차피 오는데 피해는 뭐 내가 이거 하면 피해는 오겠지. 그치? 그 딴 사람한테 이득을 줘 오히려. 그럼 그건 과소 공급을 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프리라이더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내용이. 알겠지? 계속 갑시다. C로 갑니다. B 닥치고요. B, A, C인 거야. 몇 번이에요? B, A, C. It is normally assumed that 자, 이 가져오고 데디아가 진주어져. 일반적으로 가정되어져 데디아라고.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to make, 만드는 거야. The state는 국가, 주 이런 뜻이죠. 국가. 국가가 supply of public goods, 공공의 생산물에, 즉 공공의 생산물이란 거는 어떤 거냐? Positive externalities를 가진 것들의 공급자가 되게 만드는 거야. Taxing citizens,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to pay for them. 거기에 돈 내라고. 오케이? 강제로 하는 거지, 그지? Similarly, 이와 비슷하게
The state, 국가가, 또 국가 역할이야. 국가가 can make pollution illegal, 공해를 불법이 되게 만들 수 있어. Returning the cost to the polluter. 비용을 되돌려주면서 오염자에게.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단락을 정리를 잘 해보면 집중해 보세요. 첫 문장에 free market이라고 나왔지? 동그라미를 쳐봐. 첫 문장 첫 번째 줄에 free market이 나오지? 네. 그러니까 자유시장. 프리마켓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 프리마켓이 가진 문제가 나왔어. 오케이? 문제가 나온 게 뭐냐? 두 가지로 나왔지. 오버 서플라이랑 언더 서플라이. 맞아요. 그럼 뭐가 오버 서플라이냐? 남한테 외적 피해가 부정적 외적 피해. 외화라고 더 정확, 이 경제 용어로는 외화라는 말을 쓰는데요. 부정적 외화를 만들어내는 것, externalities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오버서플라이가 일어나고, 긍정적 외화를 초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더서플라이가 일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오버서플라이와 언더서플라이의 각각의 사례가 나와. 사례 1, 사례 2. 두 개의 사례가 나온 거야. 알겠지? 그 이 사례들이 각각 둘 다. 즉 오버서플라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언더서플라이도 문제가 되겠지, 둘 다. 이해가 되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 프리마켓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국가의 개입. 국가가 개입을 해야 돼.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프리마켓과 국가의 개입은 이게 상대적 개념이란 말이야. 이 개념 자체가. 알겠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지. 오케이? 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거야. 내용 정리는. 알겠지?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첫 줄에 프리마켓과 그 다음에 마지막 C에 가면 그 스테이트가 두 번 나오죠? 스테이트. 그 스테이트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스테이트를 여기서 국가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 이해가 된다. 넘어갑시다. 3번. The September 11, 2001. 2001년 9월 11일. Terrorist attacks left the economy reeling from a lack of spending and confidence. 냅둬서 경제가 미국 경제를 얘기하겠지? 휘청거리게, 리일하게. 뭐 때문에? 소비와 자신감의 부족 때문에. 오케이? 소비와 신뢰 부족 때문에 부족으로부터 휘청거리게 내버려뒀어. 오케이? One industry that was affected the most.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한 산업이 was the airline industry, 항공산업이었어. 근데요, 지금이 그 여러분들이 좀 더 차분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미칠지 모르겠는데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9.11 때보다 더 안 좋아요. 훨씬 더. 지금요? 경제 충격이 훨씬 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대통령이 지금 드러누워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만일 트럼프가 지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총 들고 돌아다닐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그럼 뭐 한 저는 비웃지 미국 아씨 병신들 미국 아작이 나면요. 병신들 전 세계가 아작이 나요. 근데 미국은 결국
전 세계 소비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 중국이 생산처라면 세계 생산처라 그러면 미국은 소비처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거를 이용해서 중국 애들이 미국에 수출을 해. 이런 거야. 우리한테 기계를 사서 그걸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아작나면 중국이 아작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 아작이 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요. 이 그 9.11보단 당연히 몇 배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지. 일자리라도 생기게. 어차피 망하고 쟤는 지켜줄 거잖아요. 내가 취업을 시켜준다고? 네. 저 저기 앉아있는 너네 망할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기 앉아있는 사람 취업을 좀 앞서준다. 자. 저 사람을 치우라고 그런 건방진 쓰레기 같은 새끼. 자, 욕하면 안 돼요. 자꾸 이거 저 키즈가 보냐 뭐 이런 거 나오거든. 지금 업로드 할 때. 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산업이 항공산업이었어. 지금 항공산업은 완전 아작났죠? 지금 거의. 왜요? 코로나인데 누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겠냐. The industry, 그 산업이 suffered, 겪었어. Huge, 거대한, insurmountable, 극복할 수 없는 이죠. 극복할 수 없는 losses, 손실을 겪었지. That 그것이 threaten, 위협했어. The survival of the largest airline companies,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의 생존까지 위협했어. 착석합니다. A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A는 일단 안 돼요. B는요? 그래서 질문이 되었지? 무엇이 행해져야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 가능할까요? 정말요? 자, C는 항공 여행이 없이는 비즈니스들이 더 느려지게 될 거고 느려졌고 less efficient, less reliable 거야. 이 사례에서 디맨드의 부족이 반드시 나타나진 않아 소비자의 가능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해요? 이런 lack of demand가 창조되어졌어. 극단적 재난에 의해서. 모르겠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순서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A를 제외하고 B하고 C를 먼저 읽어보는 거야. B, C 순차적으로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울지. 오케이? 잘 안 보일 때는 패닉을 하지 말고 답이 잘 안 보일 때는 패닉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읽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So 그래서 the question became은 질문은 되었죠. 무엇이 행해져야 하나? The government should the government have let the forces of supply and demand take over and eventually revamp the industry, airline industry? 정부가 허락해야 되냐? 수요 공급의 힘이 차지하게 그리고 결국 리뱀프하게 해야 되냐, 개조하게 해야 되냐, 항공산업이,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알아서 개조하게 해야 되냐, 상황을. 오케이? 자유시장이 알아서 상황을 정리하게 해야 되냐. 혹은, or should the government have taken, should the government have taken a more proactive approach? 정부가 테이크 해야 되냐? 더 프로액티브는 적극적인이죠. 프로액티브는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되냐? 오케이.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맡겨둬야 되냐?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냐?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The answer depended on time. 해답은 의존해. 시간에 의존해.
어떤 때냐에 의존한다 이거야. 오케이? 어떤 때냐에 의존한다. 자, 그럼 B 다음에 C일까요? A일까요? A요. 정말? 오늘 A를 읽어봅시다. 네. If the government had stood by and the economy regulate itself in this situation. 만일 정부가 가만히 서서 냅뒀으면 경제가 스스로를 규제하게 이 상황에 냅뒀으면 the airline industry 항공산업이 may have recovered 회복했었을 수 있어. 오케이? But 그러나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countless more jobs 셀 수 없이 많은 더 많은 일자리들이 would have been lost 잃어버려졌을 거야. So 그래서 the government intervened 정부가 개입을 했고 put together a monetary aid package 모았어. 금전적인 도움 패키지를 모았어. To keep the airline industry alive. 항공산업이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다음 C로 갑시다. 아직 순서는요 확신은 못하겠어요. 근데 C로 갑니다. Without air travel, 항공여행이 없었으면 business became slower. 기업들이 더 느려졌을 거야. 그리고 less efficient, less reliable 하게 됐을 거야. In this instance, 이 사례에서 a lack of demand, 수요의 부족이 wasn't necessarily indicative, 반드시죠, necessarily는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어. Consumers true feelings toward air travel. 항공 여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진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어. Rather, 오히려 this lack of demand, 이러한 수요의 부족이 was created, 창조되어졌지. By an extreme disaster, 극단적 재난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지. 어떻게 돼야 돼요 순서가 그러면? BAC가 맞아요? 그냥 그럴까요? 응? 그냥 그럴까요? 김영호 BAC가 맞냐고? 아니요. 아니야. 왜? C가 맨 앞에 와야 돼요. C가 맨 앞에 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해결죠. C가 맨 앞에 와야 된다? 좀 애매한데 이거는. 문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BCA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BCA가 맞을 것 같은데. B가 타임에 대답은 타임에 의존한다고 타이밍으로 끝났지 B의 끝이. 네. 그러면 그거 타이밍에 대한 설명이 언급이 돼야 돼요. 타이밍에 대한 설명이. 근데 지금 타이밍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A가 타이밍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외우세요 그냥 이건 순서를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외우세요. 이게 합리화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우리 소음이 계속 5번이라고 얘기하는 아 이거 니네가 얘기하는 걸 난 믿지 않아요. 네, 혼란스럽게 내가 확신할 때까지는 믿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확신시켜 주는데 그럼 안 돼. 확신이 안 돼요. 확신이. 확신시켜 주는데 우리가를. 자 닥치고요. 집중. 잘 봐. 지금 보면 이게 사실은요 잘 봐 얘들아 이건 B 지금 CAB라고 CBA라고요 답이? 네
그렇겠죠. BAC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이건 BAC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험이 출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아니지. 이 문제가 잘못된 거지 지문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순서별 문제를 내지 말았어야 돼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내용 정리를 해줄게요. 내용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어차피 여기서 연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9.11 상황이 나왔어요. 오케이? 9.11 상황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특히 뭐야? 항공산업이 생존의 위기에 처했어. 오케이? 죽을지 살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럼 항공산업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잘 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기에 이것도 된다고 했던 거는 얘기를 안 할게. 그걸 얘기를 하면 니네가 혼란이 되니까. 알겠지? 혼란스러우니까 얘기를 안 할게. 자, 왜 이제 근데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 그랬는데 without air trouble하고 C로 가봅시다. 항공산업이 없으면 다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딴 데도 위험해져. 이 경우에 9.11 요때 경우에 수요의 부족은 반드시 소비자가 싫어서 비행기가 싫어서 비행기 안 탈래. 요즘 비행기 탈 필요 없어. 이래서 수요가 부족이 생긴 게 아니라 재난 때문에 수요의 부족이 생긴 거야. 오케이? 재난 때문에 수요의 부족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난 때문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가 시장에 맡겨야 될까? 정부가 끼어들어야 될까? 라고 비해서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개입을 해야 될까? 해답은 타임에 의존한다. 이 타임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놓고요. 타임에.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 시기에 따라 달라. 오케이? 네. 정부가 냅둬야 될 때가 있고 끼어야 될 때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A로 가면 이 상황에서는 이 타이밍에서는 냅뒀으면 문제가 됐을 거야. 그래서 정부가 끼어들었어.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이해가 돼? 네. 어? 네. 정부가 끼어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쟤 병신 같아요. 자, 알겠지? 정부가 끼어들었어. 이렇게 끝난 거야. 그걸로. 오케이? 정부가 끼어들었으로 끝났어. 글이 되게, 그러니까 이걸 순서 문제를 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려고 순서 문제를 여기서 낸 거야. 이 지문에서 이걸 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했어요? 내가 낸 게 아니잖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자, 그러니까 잘 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타임이 중요하다. 타임이. 근데 사실 타임에 대한 언급이 이미 C에 나와요. 타임에 대한 언급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C에서 먼저 나와버렸어요. 타임에 대한 언급이. 왜 나왔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의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재난이라는 특정한 시가 그 환경의 문제다. 시간이 이런 시기였다. 이게 문제였다. 이렇게 나와버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타임이라는 부분이 좀 어려워요. 뒤에 있는 타임이라는 부분이. 오케이? 조심하세요. 넘어갑시다. 4번으로 들어갑니다. 4번. While time is being compressed by the frantic pace of modern life. 시간이 현대적 삶의 미친 듯한 속도에 의해 압축되어지지만 광적인 속도에 의해서 압축되지만 our sense of space, 공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has expanded, 확장되어졌어 to the point, 지점까지. 어떤 지점이냐? Where? 그 지점에서 the concept of place, 장소에 대한 개념이 is no longer salient, 더 이상 salient는 분명한, 명확한 이런 뜻이지.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이동 속도나 사람 물자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은
압축되어졌어. 오케이? 더 바빠진 거야. 이해가 되지? 근데 공간은 어떻게 된 거야? 팽창된 거야. 왜냐하면 전 세계가 동시문화권이 돼버린 거야. 쉽게 얘기해서 유럽에 있는 사람이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에이시아에 있는 사람과.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을 정도까지 확장됐어. 안 돼요? 실제로 이러한 공간들이 디자인된 거야. 이러한 공간들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전혀 알 수 없어요. 네, 전혀 알 수 없어요. B는 어때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왜요? 느낌상 그 과정에서 뭔데요? 팽창하는 과정. 공간에 대한 감각이 팽창하는 과정. 과다 해석이에요? 그 과정에서 정말로 지역적, 진정으로 지역적 장소들이 박탈당해, 강탈당해 고유함과 특별함을 될 수 있는데? 너무 갑자기 안 좋은 내용이 나오네. 뭐라 또 안 좋은 내용이 갑자기 나와. 자, C로 가세요. 대부분의 공공의 장소들이 이제는 상업적 장소들이야. 표준화된 컴포트 존을 구성할, 그리고 닥치고요. 쉬운 접근과 유동성을 쉽게 해줄, 용이하게 해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유명한 커피숍이야. On every corner, 모든 구석에 방대한 swaths of every city, 모든 도시에 방대한 swaths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보세요. 수아즈가 공항의 터미널을 닮아 있어. 있는 채로. 야, 이게 바로 다음이라는 게 보장이 있나요? 이것만 갖고? B도 보장이 있어요? B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B도 둘 다 모르겠는 거잖아. 그럼 B, C를 다 읽어야지. 니네처럼 지금 풀면 다 틀려. 수능에서 그런 식으로 풀면은 무조건 돼요. 이게 이거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자, B로 갑시다. 안 돼요. B의 B, C를 다 읽고, 지금 C는 읽었어요. 네. B를 읽어봅니다. 네.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genuinely local places, 진정으로 지역적인 장소들이 박탈당했어. 뭐를? 고유성과 특별함을 박탈당했어. Each location, 각각의 위치가 resembles, 닮아있어, every other location. 아, 이 resembles가 문제네. 닮아있다란 문제가. 오케이? 왜요? C에 보면 resembling이 나오잖아. resembling on airport terminal.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일단 봅시다. 닮아있어, every other location을. 그리고 only the occasional extraordinary effort, 단지 때때로의 비범한 노력이야. On the part of locals, 지역민들의 입장에서의 때때로의 비범한 노력만이 preserves, 보존해, a genuine sense of place, 진정한 장소에 대한 느낌을 보존해 줄 수 있어. 이랬지? 자, B 다음에 A는 어때요? These, 자, 집중해. These spaces를 밑줄 쳐봐요. 예. 이러한 공간들이 제시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B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어디? Local place. 진짜 local place는 이걸 박탈당했다 이랬잖아. 그리고 각각의 그 닮아있다, 때때로의 노력이, 이게 로컬 플레이스야. 지금 B의 첫 번째 문장에 로컬 플레이시즈가 나와 있지, 그지? 근데 B의 두 번째 문장에는 로컬 플레이시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B 다음,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 B 다음에 A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모호하잖아. 되게 혼란스럽잖아. 이게 뭐가 앞에 가야 될지. 이럴 때는 명확한 걸 먼저 잡아내는 거야. 무엇이 가장 명확한지 지금 문제 푸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냥 니네가 대충 이거 같아서 이렇게 찍어보는 거 맞는 거 같아. 이게 아니라, 알겠지? 자, 그러면 B 다음에 A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B, A가 있는 건 다 틀린 거야. 그지? 몇 번, 몇 번이 틀린 거야? 2번. 5번이, 왜 3번이 왜 틀렸어? 아니, B 다음에 바로 A가 나올 수가 없다고 병 따더라. 아, 나 진짜 머리 아픈 새끼들. 5번. 2번, 5번이 틀리잖아. 오케이? 1번은 안 돼. 1번은 안 돼. 1번은 무조건 안 돼? 네. 그렇지. 어, 1번 무조건 안 되지. 그럼 C는 돼요. 어, 그럼 C는 확실하네. 그지? 그럼 4번이는. 그러면 아니, 무슨 확실해. 가만히 있어 봐. 이거 어디 가는. 자, 지금 가만히 있어 보라고 병신들아. 가만히 있는데. 자, C 다음에 A란 얘기잖아. 네. 그럼 아. C를 다시 읽어 보자, 얘들아. 그럴까요? 오케이. C를, 아니다, C를 다시 읽고 A를 읽어보자. C, A를 순서대로. 대부분의 퍼블릭 스페이스가 지금은 상업적 공간이야. 표준화되어진, 그리고 제공하는 거지. 컴포트 존을, 그리고 퍼실리테이트의 이지 액세스와 모빌리티를 by anyone who enter. 그곳에 들어오는 anyone,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하면 모든 사람에 의해서야. 오케이? 누구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어. 오케이? 모든 코너에 스타벅스 다 있어. 오케이? 그리고 모든 도시의 방대한 지역들이 다 공항 터미널처럼 생겼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오케이? 이게 민주적인 것처럼 보인다. 될 수 있지. 그지? 이제 C 다음에 A로 갑니다. 아직 답은 안 정했어요. 우리가 C, A 순서만 정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A로 가서 While democratic Democratic in appearance 까지 끊고요. 데이아가 생략됐죠. Y라고 democratic 사이에는 데이아가 생략된 거야. While they are democratic in appearance 외양에 있어서는 민주적이지만, 오케이? 즉 모두에게 쉬운 접근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거지. 오케이? 그렇지만 in reality 실제적으로 실제로 these spaces, 이러한 공간들은 are designed, 설계되어진 거야, to coordinate economic activity. coordinate는 뭐야? 조율하다지? 조율하다. 경제활동을 조율하기 위해서 across nodes, 노드들을 가로질러서, 이 노드는 중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중요 지점. 주요 지점들을 가로질러서 글로벌 커뮤니티 체인, 전세계 공동체 체인에, 오케이? Obedient, 복종하면서 to the protocols of external control, 외적 통제의 프로토콜은 원리, 원칙, 뭐 이런 거죠. 규칙들 같은 걸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오케이? 외적인 통제의 규칙들에 복종하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every public space, 모든 공공장소를 가지고 given over, 주어지는 to marketing the same products, 같은 제품들을 마케팅하는데 to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근데 이 소비자들이 seduced, 유혹당하는 거지 by a historical, 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a historical인데 형용사의 앞에 A를 붙여서 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부정을. 대표적인 단어가 어떤 거냐? 니네가 가장 많이 볼 가능성이 높은 단어의 대가 뭐냐면 atypical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atypical은 뭐냐? typical이 전형적인이지. 거기 A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비전형적인, 이런 뜻이지.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여기서 a historical 하면 뭐야? 뭘 역사적인, 이런 뜻이죠. 뭘 역사적인. 역사를 무시하는. trans-regional. trans는 초월을 뜻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을 초월하는, 지역 초월적인
브랜드야, 브랜드들이야. Created by advertising industry. 광고 산업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뭘 역사적이고 지역 초월적 브랜드들에 의해 유혹되어지는 소비자들에게 똑같은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장소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야. 오케이? 그 외적 지배의 규칙들에 복종하는 전 세계 공동체 체인의 교점들, 중요 지점들을 가로지르는 중요 지점을 다 가로지르는 전 세계적망의 경제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진 공간인 거야. 지금 이게 A의 내용이 C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그지? 커머셜 스페이스라는 말이 나오잖아. 상업적 공간들. 오케이? 이해가 되니?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만드냐? B로 가는 거예요. C, A, B가 맞을 것 같네. 오케이? C, A, B가 맞네. 네. 이해가 돼? B로 갑니다.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야? 글로벌 커뮤니티가 활용하기 좋은 공간들을 전 세계 도시들에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야. 알겠지? 네. 이해가 돼? 글로벌 경제 커뮤니티가 활용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genuinely local places, 진정으로 지역적 장소들은 stripped, 박탈당해 고유함과 독특함, 특별함을 박탈당해 각각의 로케이션은 결국 모든 다른 로케이션을 담게 되고 and only the occasional extraordinary effort, 단지 때때로의 비범한 노력이야.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비범한 노력만이 진정한 장소에 대한 진짜 느낌을 보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가 다 비슷해. 전 세계 모든 공간이 비슷비슷해지는 상황에서, 오케이? 비슷비슷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성, 고유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첫 문장으로 올라가세요. 이거 좀 어려워요. 문제 변형 문제 출제하면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그리 혼란스러워서. 자, 첫 문장에 갔을 때 두 번째 줄을 보세요. Our sense of space, 공간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팽창됐다 했어. 오케이? 확장됐다라고 했는데 이 확장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공간 개념이 넓어졌다는 개념하고 좀 달라. 알겠지? 이해가 돼? 확장됐다라고 했는데 그 느낌이 좀 다르다. 뉘앙스가 그냥 넓어진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다고. 오케이? 확장됐는데 그 지점까지 확장됐어. The concept of place, 장소에 대한 개념이 더 이상 없을 지점까지. 이 salient가 출제가 되면 어렵습니다. 이 salient가 마지막에 비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즉 장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곳이 어디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이곳이 어딘지 구분이 안 되냐? 마지막 비에 있는 내용이지? 비에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야. 그 local place가 뭐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uniqueness나 particularity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어디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다 똑같아. 이 말이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expand란 단어, 팽창이란 단어랑 그 다음에 salient란 단어가 출제가 되면 대단히 까다로울 거야. 알겠지? 오케이?